자, 인천전자랜드와 바카스입니다. 김정년, 홍경기, 박찬호, 이현 선수가 인천전자랜드의 엔트리에 포함이 됐고요. 바카스는 김기성, 최윤호, 네. 정우. 네,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우주, 하지필에게. 자, 박찬호와의 승부입니다. 아,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고 마는 바카스. 전자랜드가 투가든데 지금 리바운드에서 안 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홍경기 비어있는 오픈 찬스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가드는 노루 패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정우주 선수가 1대1을 가져가기가 어렵죠. 그대로 쏩니다. 최윤호. 네. 김기성 본인의 상점 2점. 네. 아, 짧았어요. 최윤호가 네. 마무리하는군요. 홍경기. 야. 네. 왼쪽에 미스매치인데요. 홍경기. 다시 잡았어요. 아하. 아, 뭐. 네. 그 이런 바람이 불어오면 3x3는 또 이런 기후의 영향을 받죠. 예. 오. 김정현 클럽까지 대 공격. 야. 아, 지금 최윤. 와, 정말 이 움직임 한 번 한 번으로 그렇죠. 선수들이 아.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타이트하게 붙어 주다 보니까 확실한 찬스, 슈탈 찬스가 나진 않고 있습니다. 만들어내면서 14대 7. 아, 김정연. 엄청납니다. 아, 지금 베이스가 완전. 하재필. 아, 네.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최윤호 정확합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아, 지금은 네. 예, 해주고 있고요. 근데 김정현 선수는 체력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안 지쳐요. 야. 아, 두 점까지. 왜냐하면 상대방이 슛을. 김기성 두 점 아, 들어가네요. 네. 두 개죠. 아, 아,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아, 전자랜드의 벽은 높았다. 뭐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김정현 그리고 홍...